성경 낭독을 홍성정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시마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 있으십니까? 힘이 넘치십니까?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2014년도 입학식 그리고 졸업식을 맞이하여 먼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써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EMC 교회 연합과 이 세상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EMC 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써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양의 무리를 단 한 마리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일이 없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을 만들고 주의 재림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옵니다. 부디 주님의 뜻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이 시간은 정말로 너무나 멋진 시간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주의 성령께서 당신을 뜨겁게 강하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사실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2시가 넘어서 원서를 낸 분이 계십니다. 12시가 넘어서 오후 12시가 넘어서 또 오늘 아침에 9시가 지났을 때 드디어 결심을 하여 원서를 낸 분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지금 연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이 정말로 눈에 드러나고 있으며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어디에 계시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지배하시며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시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느 때보다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가 되어 여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은 멋지시구나 과연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너무나 자연히 나오는 그런 하루 아직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날입니다.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도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상식 가운데 제한되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역사의 극히 일부만을 맛본 것만으로도 흥분합니다만은 이번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심장을 좀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이라도 먹어가며 보약이라도 먹어가며 심장을 강하게 하여서 천국 갔을 때 너무 놀라 심장마비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정말로 깜짝 놀라 펄쩍 뛸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가 그것도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채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오늘은 EMCA 신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겸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나 실상은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들어야만 할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라도 사실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역할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누군가를 택하여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성도분인 여러분들도 들어야만 할 그와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의 신학 입학식과 졸업식에 나는 사실 관계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오늘의 이 메시지는 나하고는 관계없이 목사나 전도사가 될 사람들만 들을 이야기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들의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오해를 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를 그 사람이라 하는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일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길을 여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권위와 능력까지 지식과 지혜와 마음까지 함께 겸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창세 이전부터 주님의 계획 안에 부름받은 자들을 때가 찾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이 일들 바로 그렇게 부름받는 자들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역할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해야 하지만 권위에 있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를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고스란히 주십니다. 진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음에 믿음으로 아멘이라 결심하여 따라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도 지금 심장발작을 일으키지 않으셨죠? 자, 그곳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믿음이 아예 없어서, 혹은 마음이 둔감해서 마비되어 버려서. 사실 심장마비를 일으켜도 좋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이제 출발이니까요. 점점 더욱더 여러분 맛보시고 진실로 그와 같은 하나님 대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반 성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 종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중대합니다. 신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보다도 차원이 틀린, 격이 틀린 그와 같은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세워졌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권위가 주의 종에게는 허락되어집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두 한번 묵상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는 온전히 서리라. 그 예언자 종 그리고 예언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종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또는 종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예언자의 일을 그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종을 그 예언자를 신뢰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예언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는 온전히 설 것이며 무슨 일을 하여도 번성하리라. 형통하리라.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주님이시며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들 즉 종들의 그런 신분이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종을 당신과 같은 동격으로까지 그렇게 다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같은 입장으로 세우셔서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축복을 받는 것도 순종해야 할 사명이다. 축복을 받는 것도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축복받는 것도 순종입니다. 아니요, 전 축복 필요 없어요. 입을 벌리지 않고 난 안 먹어 이렇게 저항하는 아이가 있다면 한 대 맞겠죠. 머리를 입 벌려서 순수하게 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 또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좌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그분을 대신하여 세워진 자들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는 사람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생명까지도 허락할 수 있는 권위가 실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 종으로부터 거두어 가시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설교가 거의 사라져버렸죠. 이런 설교를 거의 듣기 어려워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종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만들어낸 말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주의 종들도 설교할 때는 나는 목사이지만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형제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런 분들 향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생활 가운데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마치 부모와 같이 인도하는 것까지도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셔서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주먹을 꼭 쥐시고 주먹에 힘을 주시고 손가락 하나 부서져도 정말로 주먹을 꼭 쥐시고 나는 주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자로서 세워지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제 개인에게 여러분들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내 가르침을 전하고 싶고 내 가르침을 심어주고 싶다면 저는 대학교 교수가 되는 편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졸지 말라고 때리지 않아도 되고 마이크 없이 이야기해도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듣기 위하여서 귀를 잔뜩 기울이고 듣습니다. 목사님의 얼굴, 선생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까지 선생님의 강의를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학생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200명 앞에서도 마이크 없이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 마이크를 잡고 조는 사람들을 때때로 깨우면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를 따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는 목사보다 예전에 제가 걷던 길이었던 교수가 되었을 겁니다. 돈보따리까지 들고 와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를 무조건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순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을 하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 종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그를 온전케 세우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완성해 나아가고자 원하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이것이 실현되어지는지 혹은 실현되어지지 않는지는 성경에는 많은 간증들이 나와있죠. 확인하면 압니다. 고넬료 집에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원을 얻은 복음을 받은 고넬료 이 고넬료의 집에 어부 출신이었던 생선 비린내 나던 베드로가 보내어졌을 때 고넬료의 일가 가족들은 베드로 생선 비린내 나는 유대인 청년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가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를 향해 말하는 게 아니죠.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는 사실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고넬료 집의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멋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지 않았죠. 외모를 보지 않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말한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첫 열매로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었죠. 고넬료가. 인정하시는 분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원석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의심을 버리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라도 만드셔서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죄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은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오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결과적으로는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성령께 충만하여서, 그들도 성령이 충만한 적이 있었죠.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들의 토지까지 팔아 복음 선교를 위해서 쓰고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토지를 팔았죠, 이 부부가. 그런데 실제로 막상 토지를 팔아 그 돈이 손안에 들어오니 돈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전부 다 드리는 것은 아깝다. 순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일부를 떼어두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왔죠. 자, 베드로는 그것을 본 적이 없으니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자 하느냐. 부부가 한통 속이 되어서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난 후에 말한 게 아니죠. 다만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였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쓰러져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를 급히 장사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나니아의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또 베드로 앞에 나와서 다시 또 거짓말을 했다가 즉사하지요. 2시간 차로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 앞에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인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때린 것도 아니죠. 누군가에게 부탁하여서 저들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의 성령을 속인 부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도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렇게 똑같이 저런 참사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주의 종을 세워서 당신의 통치를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쓸데없는 오해는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아멘 되십니까?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의심하는 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종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며 섬겨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성경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극히 당연하게 인정되어지고 설교되어져서 그대로 따르며 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지금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죠.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지 개인의 회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세상 사람들이 사실 크리스천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없는 무언가가 저 안에 있는 것 같다, 역사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를 보고 경외할 만큼의 그와 같은 대상, 영적으로는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크리스천들은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도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능력 없는 교회를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권위와 능력 안에 안으로 안 권력 안에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주의 종 자체가 이와 같은 말씀들의 마음의 문은 안 엽니다. 지금 오늘날의 신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오히려 이런 것을 가르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때와 장소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2-3년 전에 이러했다면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몇천 년이 지나도 성경은 바뀌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그분에게 우리를 맞추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도 진리이며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 땅에서 통착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정착해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간 떠나야 하는데 왜 떠나야 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풍습과 관습을 따라서 주의 종들이 살려고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는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본이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뿐만은 아니지만 특히 이 일본의 교회들 그리고 일본에서 쓰임받는 선교사들 혹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되시네요. 자,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 즉 종에게 약속되어진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모두 함께 주먹쥐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 충만한 종이 종으로 변화됩시다. 잠시 전에 어떤 분이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의 도우심이 종으로 거듭나야죠. 하나님의 권위가 당신 안에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못한다 이것은 당연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꿔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스스로 일본의 영성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마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20, 30, 50억에 가까운 사람들을 한꺼번에 미혹하고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사탄에게는 있습니다.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권세가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 신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으로서 부름받은 권위를,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대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 하나 승리하면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갈 때는 쉬워지고 또 한 번 통과하면 세 번째 고개도 쉬워지지만 처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약한 시험이 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종으로 거듭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그와 같은 계획으로 세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요. 모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다. 즉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까요? 당신은 신뢰할 수 없지만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은 신뢰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자 그분을 신뢰한다면 내 옆에 있는 남자, 내 옆에 있는 여자도 신뢰하십시오. 생선 비린내 난
베드로를 신뢰했더니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 생산비린이라는 베드로를 무시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눈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힘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스스로 있었던 힘이 아니라 이런 권세조차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약시대를 열기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표적을 왜 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믿으라 라는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자,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과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과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썩은 뇌로 파헤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죄송해요. 그러나 내 뇌는 썩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에 깊이 들어가기란 어렵습니다. 내 머리가, 내 두뇌가 좋아서 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단 한 발자국도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머리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의지할 수 없다. 완전히 항복한 사람만이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은 종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권위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예수님이 지시는 책임처럼 크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종을 세우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세상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그 종들에게 맡기시고 창고까지 무사히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양의 무리들을 종들에게 맡기셨고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부른 것입니다. 나라의 고세시에서 온 10월 출신 어느 분이요? 죄송합니다. 가족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틀리면 손 드십시오. 제가 안 하겠습니다. 나라의 고사시란 곳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영접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 가네시 아키코 목사님께서 권하여도 몇 번이나 모르는 척 했답니다. 신학기 입학해야 된다고 주의 종길 가야 된다고 권한을 받았는데 모르는 척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왔는데 동경에 도착하여서 신학을 입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면서 기도해 왔답니다. 그랬더니 새벽녘에 차 안에서 잠들었을 때 잠이 들어 있었을 때 기다려 라는 소리를 외치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라서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꿈을 꿨는데 예수께서 한 마리의 양을 데리고 꿈속에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갑자기 사라져버리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세요 라고 자기가 외치는 부분에서 깬 것이다고 그렇죠? 그런 꿈을 꿨다고 했죠? 대체적으로 그런 꿈이었죠? 이 메시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번이나 아키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학으로 권고하셨는데 18년 동안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 일을 그만두면 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줄이라 간호사로서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신학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것은 목사님의 말이죠. 즉 목사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젯밤에는 꿈에 예수께서 양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양을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양은 지금은 하늘로 올리어 가신 예수께서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양들을. 한 마리의 양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이지 숫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양 무리를 인도하는 꿈이었다면
한 마리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 한 마리의 양,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귀여운 양이, 내가 이 양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라지셨는데 이대로 놔두면 늑대에게 물릴지도 모른다라는 양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이 자매가 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한 마리의 양을 품고 자매의 꿈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자매가 금세 아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아직도 이 사람은 아직도 그렇구나 에 싶어서 자 사라지셨는데 기다리라고 하다가 깼죠? 그러나 깨도 그렇게 깨도 육신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또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은 신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12시까지 결심한다면 입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9시 반쯤 됐을 때 결심하겠습니다. 신학 입학하겠습니다라고 자매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종의 길을 걷겠노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을 맡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시겠죠. 미카상한테 가겠죠. 옆에 있는 미카상 자매가 이 꿈을 꾸고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당신의 양의 무리를 맡기시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한 마리 양을 데리고 나오신 것은 꿈속에 나타나신 것은 그 양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자신에게 맡기시겠다. 그리고 그 양을 너는 키워라 돌봐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나 본인이 금세 반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죠. 나중에 깨닫고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 그걸로 깬 거죠. 그 말, 자기 스스로 그 말을 하다가 지금 이 찬스를 놓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치에코상이 죽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전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혹은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하여도 듣지 않으면 또 방법을 바꿔서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찬스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지막 찬스를 놓치면 더 이상 찬스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세시에서 동경까지 오셔서 종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신분을 지금 깨달아서요.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처음 발견한 것이죠. 자기 인생은 지금까지 외로워서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인생에 대하여서 겨우 이제 그 길을 찾아낸 것이죠. 갈 때까지 울어도 좋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특별히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이번에는 참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양내 무리를 치기 위해서 처음까지 데리고 가는 이 일이 주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대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런 불가사의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주의 종 자신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 그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할 뿐이지 주의 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열심히 일을 해놓고 문득 깨닫고 보니 지옥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의 면에 있어서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이지 실상은 우리도 하나님의 양의 무리 중에 한 마리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입니다. 주의 종 모두가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양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에서 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 바로 사울이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의 이름이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과 같은 사람이 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릇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릇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주인이 그릇을 여기에 놓는다면 그 자리에서 1mm도 움직일 수 없죠. 그것이 그릇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는 당신의 종을 그릇이라는 말로 비유하셨을까요? 종이라는 말만 쓰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또 그릇이라고 하는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재차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권위 있는 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니니까요. 주의 종들이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 예수께서 택하신 그릇.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 가실 때 자 더러운 그릇은 접시를 닦지요. 그냥 그대로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치액고상은 어떠십니까? 더러운 접시를 씻지 않고 다시 쓰십니까? 깨끗이 씻고 나서 쓰죠. 깨끗이 씻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사람도 그런데. 자, 이것이야말로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입니다. 먼저 깨끗한 세상적인 종이 아니라 거룩한 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을 다하는 것, 양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서 게을리하는 종이 된다면 후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육신의 생명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라. 아멘. 게으른 종은 집에서부터 문 밖으로 내쫓겨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런 게으른 종은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여서 이를 갈며 분해하지만 평생 그렇게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천국에 그래도 어디 구석이라도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후부터는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가 된다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먹을 걸 주세요, 마실 걸 주세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도 고프고 아이들도 먹여야 하고 이런 기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터무니없는 세상 신들을 향해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걱정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아이가 자 부모가 아닌 자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으니까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예수님이 구원주의다라고 믿는 자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잘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고민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전부라는 것을 믿고자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부터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고향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우리가 받을 모든 굴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모든 모욕을 예수께서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당신의 영원한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굴욕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들은 그 굴욕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실제로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해 주시지 우리는 다만 그와 같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나 깨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고민한다면 결국 마침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회개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길입니다. 이것을 먼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보이면서 신자들도 또한 그같이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탈락하는 자가 없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할 것. 이것은 먼저 진리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솔직이고 솔직의 반대는 위선 거짓이지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서면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속에 사는 자들은 거짓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모든 거짓 예언자는 천년왕국 동안 무적행 속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는 거짓 예언자들은 천년왕국 동안 무적행에 봉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은 아예 심판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을 받을 유예 기간도 없이 무조건 쓸어 모아서 지옥으로 보내어지는 자들이 누구냐? 솔직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종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그러나 오늘날은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사탄이 자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기 때문에, 팔짱 끼고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종일 역사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점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떨어지도록 멀어지도록 미혹하며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게끔 미혹합니다. 이것은 1학년, 2학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기에 속는 분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목사가 되어도 큰일 나고 오랜 시간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긴장하여서 멸망에 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일일이 이름까지 거론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는 설교, 성공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WCC와 같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도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들은 심판 때에는 바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단 한 명도 이런 일들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배워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열두 지사도 사실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앞길이 안 보이니까 눈앞에는 그런 제자들의 불안을 아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 땅이 이대로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날이 이 땅에 올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 즉 믿음으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을 감당한 사람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옆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왕으로 당신이 선발되어졌습니다라는 전화가 온다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왕의 지위까지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니시의 지혜고상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왕보다도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왕보다도 더 놀라운 선택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쿠마산비끼라고 써서 미쿠마군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날이 월요일날이었는데요. 월요일날 오후 2시에 면접이었는데 본인도 확신이 없고 그런데 하고 싶고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쿠마꾼이 벌써 면접받기 위해서 왔는데 서준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만나야 하는데 이 방에서 나가서 자 면접하기 위해서 이제는 만나러 가야 하는데 면접을 해야 할 면접관인 목사님이 미쿠마에게 어떤 확신도 줄 수 없고 어떤 상담도 해줄 수가 없고 면접이라고 해도 사실은 모양뿐인 면접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며 방에서 나왔는데 한순간 주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절대로 마귀 귀신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즉 신앙을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이다. 악한 영은 결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즉 알고자 하는 마음을 마귀는 주지 않는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즉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면접을 자 보자 해서 갔더니 사실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미꾸마꾼이 아라사와가 자신을 향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라사와가 유혹해서 미꾸마꾼이 이렇게 왔죠. 자 미꾸마꾼이 동경으로 올 수 있도록 유혹한 아라사와가 아라사와의 꿈에 하나님이 미꾸마 형제를 보여주셨는데 아라사와가 본 꿈에는 미꾸마가 서 있고 미꾸마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미꾸마를 향하여서 걸어 나오면 미꾸마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32절 33절 말씀에 나온 주님 예수께서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고 자신의 목을 세워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염소들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왼쪽으로 나뉘어져 가고 오직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양의 무리로서 분류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으로 나누신다 하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 심판주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곰세 마리인 미꾸마 형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누더랍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저가 예수께서 하실 일을 미꾸마꾼이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역을 감당하기 위해 즉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이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돼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미끄마 형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사님도 확신이 없었는데요. 어찌하면 좋을까? 자, 주의 종으로서 확신을 받은 자만 신학교에 입학하라고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확신이 없고 목사님 저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신학을 원서를 그래도 내라고 하면 심어서 목사가 이상해져 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슬아슬한 선에서 미끄마 형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미끄마 형제는 왜 불안했느냐 하면 만일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동경에 왔는데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돼버릴까 그것이 불안했다고. 그래서 확실한 게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기란 참 어려운 것이었다고. 그 기분 압니다. 사실 처자가 있으면 잘못 자칫 잘못하면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처자가 가정이 잘못되어지니까 이런 운명의 가림길에 서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데 성령께 의지하겠다고 기도했더니 아슬아슬한 선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렇게 깨끗한 거룩한 그릇, 충성을 다하는 그릇, 그리고 솔직한 그릇, 거짓 없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다른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라고 하셨으면 네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 하시면 네 안 가겠습니다 라고 그 말에도 아멘. 아니 아까 전에는 가라 하셔놓고 지금 왜 가지 말라 하십니까 라고 화내어서 화내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지 마시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무슨 말을 듣더라도 웃는 얼굴로 아멘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순종하는 것이 모든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아멘. 만약 이번에도 지혜구상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다시 언제 이런 찬스가 주어질지 인간으로서는 약속할 수 없는 상태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만일 다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죠. 운명이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안 와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운명이 걸려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 무엇이든 순종하는 일이다.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신학에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염소처럼 제 생각은요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자신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만일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출발된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성도들이 자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깨고 모두가 세워지고 모두가 깨닫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아멘. 오늘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졸업하는 분들은 앞으로 그 일을 실행하셔야 될 것이고 입학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배워서 이와 같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제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역할이 여러분들보다 한 발 먼저 와 있을 뿐이지 내용 면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양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은 하루에 적어도 4시간은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시간 기도도 안 될 때에는 8시간이라도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더 강해지고 주의 종들도 주일날 아침부터 마시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어떤 때에는 얼굴이 부을 정도인데 몇 번이고 이 산을 넘고 넘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필사적이 되어서 기도하여서 그 고비의 산을 넘어가면 강건해져서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안심하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쉬지 않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또 방전되버리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진 힘이 또 방전되어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없음을 몸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기도 부족 때문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는 순간에 해결됩니다.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치핵고상의 암도 이제 치핵고상의 암이 아닙니다. 종으로 부르시고 난 후에 그대로 암으로 쓰러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치핵고상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병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나중에 안수기도 할 테니까 믿고 그 순간 난 낫는다라고 믿으면 낫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는 끝맺지 않으면 사모님이 길다고 사인을 보내니까 자 이제부터는 정말로 입학하시는 분들 졸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